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여호수아 1장에서 2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은 500년 만에 여호수아 때에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후에 자손과 땅에 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었고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 1장에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가 책을 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름으로 여호수아라는 책을 썼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 이후 40년 동안 만나 세대들과 함께 공부한 뒤 가나안 정복전쟁 5년 동안 낮에는 칼을, 밤에는 모세오경 5권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는 다음 세 가지를 남기고 싶어 책을 썼습니다. 첫째, 모세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쓰고 싶었습니다. 둘째, 내 친구 갈렙이 최고다라는 것을 쓰고 싶었습니다. 셋째,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 나 떨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힘과 용기를 낸 여호수아가 드디어 3일 후에 출전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선봉대에 설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모세에게 늘 불평했지만 훈련받은 만나 세대들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책에서 만나 세대들, 특히 전쟁 선봉대들이 떨고 있던 자신을 격려해 주었다고 솔직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며 임마누엘의 약속, 즉 최고의 강력한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가나안은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를 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40년 전 출애굽 때 애굽을 이기고 나온 것과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40년 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멸망을 들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다 녹았다고 말합니다. 셋째, 상천아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한 것과 홍해의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야기까지 다 듣고 지금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정탐은 믿음 있는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제사장 나라에서의 전쟁은 정보나 전술이나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대전쟁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에 속했었고 그 가운데 믿음 있는 보고를 했었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리고성 정탐은 믿음 있고 신실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정탐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71일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 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